낮 시간대보다 야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차로에 설치된 조명타워가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서원대로에 있는 분내사거리입니다. 인근 택지와 연결되는 대형 교차로에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합니다. 문제는 야간에 교차로 조명이 밝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이곳 분내사거리에 21m 높이의 조명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교차로의 밝기가 20룩스에서 90룩스로 4배 넘게 밝아지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환안이 좋고, 환안이 좋지, 좋지. 여기 사실 이거 없을 때는 불빛밖에 없거든요. 차 다니는 거 있으면 좋죠.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조명타워가 설치된 지 1년이 넘는 교차로 9곳을 비교해봤더니 설치 이전 77건이던 교통사고 건수가 이후에는 64건으로 17% 감소했습니다. 특히 원주시청 사거리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가 15건에서 8건으로 절반이나 떨어졌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 2015년 3곳, 2016년 6곳에 이어 작년에는 9곳으로 설치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주요 교차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조명타워가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